50대 가장이 직장에서 퇴근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결정적 단서가 잡히질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52살 조일남 씨는 8일째 행방불명된 남편 51살 천진용 씨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닙니다. 먼 친척부터 고향 친구들까지 수소문했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만든 전단지 수백여 장을 벽마다 붙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지금 사람이 못 찾아가지고 좀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애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보시면 꼭 연락 좀 주세요. 철강업체 직원인 천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며 아내 조 씨에게 한 전화가 마지막 연락이 됐습니다. 한 시간 뒤천 씨의 전화기는 꺼졌고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8일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퇴근길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통행량이 많은 데다 차량 불빛 때문에 천 씨의 차량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저수지라든가 도로변, 산 같은 데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 등 70여 명을 동원해 평소 천 씨의 출퇴근길을 중심으로 퇴근 당시 타고 나간 은색 스포티지 차량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키 172cm의 마른 체형에 곱슬머리인 천 씨가 실종 당시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